네, 오늘부터 글로벌 뷰 전해드리게 된 박유진입니다.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.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. 월가의 대표적인 리서치 회사 중 하나인 아르거스 리서치가 투자자들에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더 이상 권유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기존 매수였던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했는데요. 앞으로 수분기 동안 영업 손실이 계속될 거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. 회계연도 23년 1분기 마이크론의 매출은 전년 대비 45% 낮았는데요. 아르거스 측은 지난 몇 분기 동안 전자기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크게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요 약화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기업 등 시장 전체로 확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. 따라서 마이크론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주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이렇게 저가 매수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. 우리는 더 이상 마이크론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같은 발언에 금요일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1.1%가량 내렸는데요.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코인베이스 살펴보시겠습니다. 캐시우드가 이끄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가 지난주 목요일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15만 8천 주가량 대량 매수했습니다.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55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요. 이 소식에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목요일 시장에서 6.9%, 금요일 시장에서는 1.8% 올랐습니다. 최근 아크인베스트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. 12월 14일에는 약 30만 주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1,200만 달러에 사들였고요. 또 11월 말에는 코인데스크의 모기업인 그레이스케일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주식을 약 17만 6천 주 매입했습니다. 이렇듯 캐시우드는 가상화폐에 대한 여전한 확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영국의 스탠다드 차티드는 2023년 올 한 해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5천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시장 흐름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이어서 TG 테라퓨틱스를 보시겠습니다. 미국의 바이오 제약회사인 TG 테라퓨틱스가 자사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13%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FDA에 따르면 해당 치료제는 후기 임상시험에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연간 재발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. TG 테라퓨틱스는 올해 1분기 브리움비라는 이름으로 해당 치료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.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년 환자 한 명당 3만 달러에서 크게는 6만 8천 달러까지 구매를 할 예정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한편 지난해 초 TG 테라퓨틱스는 림프암 치료제를 철수하면서 재정적인 타격을 좀 입기도 했는데요. 이 소식으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. 시장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골드만삭스 보시겠습니다. 골드만삭스가 이번 달에 추가 감원에 나섭니다. 골드만삭스는 앞서 지난해 9월 월가에서는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요. 당시 수백 명이 이미 한 차례 해고가 됐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전체 인력의 최대 8%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. 골드만삭스의 현재 인력은 총 4만 9천 명대로 이번 발표대로 감원이 진행이 된다면 최대 4천 명까지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데요. 감원 발표는 이르면 이달 초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이 같은 결정은 경제활동 둔화 그리고 자본시장이 침체될 것이다. 이런 환경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한편 이런 분위기는 월가 전체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. 시티그룹과 바클러스가 소규모 인력 감축을 한 차례 단행한 바 있고요. 모건스탠리 역시도 이달 초에 전체 인력의 2%, 그러니까 약 1,6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원할 예정이다.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월스트리트의 구조조정 소식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.